안녕하세요. 교보 아트 앤 컬처를 통해 인사드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에스터 유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바이올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둘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셋째, 어떤 연주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라바나타입니다. 고향은 인도. 바이올린 모양의 악기 중 가장 연대가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어난 때가 7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동양에는 활을 이용한 악기들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중국의 얼후, 몽골의 마두금이 그것들이죠. 이 악기들을 서쪽으로 전달한 사람들은 아마도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이었을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악기를 신기하게 보고 비슷한 것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중세에는 비엘리, 르네상스 시대에는 리라 다 브라치오란 악기가 등장합니다. 발전하던 악기가 근대적인 바이올린의 모습으로 나온 것은 16세기의 일입니다. 이탈리아 크레모나 출신의 안드레아 아마티라는 사람이 만든 악기를 보시죠. 오늘날의 바이올린과 별로 다르지 않죠. 그가 만든 악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바이올린은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악기는 1704년에 바이올린의 명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만든 악기입니다. 이 귀한 악기는 독지가분의 후원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300년도 더 된 악기인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연주자들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 연주가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악기도 연주자에 따라 바뀝니다. 연주자와 악기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과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듯이 좋은 악기와 진지한 연주자는 함께 변화를 겪고 또 성장합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현악기 공방입니다. 악기를 만드는 도구와 재료가 보이시나요? 여기엔 완성된 악기가, 이쪽에는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면 바이올린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활이 필요하죠. 그럼 바이올린과 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가 엔드핀, 여기는 턱받침, 그리고 이것은 선거리라고 합니다. 이건 파인 튜너라고 하는데 음정을 미세하게 조정할 때 쓰는 조정기입니다. 이건 브릿지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에서 바이올린의 현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개의 선을 현이라고 불러요. 바이올린의 소리가 나오는 이 구멍은 F홀이라고 하죠. 여기가 앞판, 여기가 뒷판이고요. 이 둘이 옆판과 울림 기둥, 버팀목에 붙여서 하나의 몸통을 이룹니다. 이 까만 부분이 손가락 끝으로 음을 짚게 되는 지판이고, 여기를 목이라고 합니다. 이건 줄감개, 그리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부분은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활의 각 부분도 한번 보실까요? 하얀 실 같은 것이 모여있는 이 부분은 활털입니다. 질 좋은 말꼬리 털로 만듭니다. 이건 말총걸이이고요. 이게 활털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나사입니다. 그럼 바이올린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현이 있죠? 음높이가 다 다릅니다. 가장 낮은 현의 이름은 G현입니다. 가장 높은 현의 이름은 E입니다. 그 중간에는 A현,
A현과 D현이 있습니다. 활로 현을 그으면 그 진동이 브릿지를 통해 바이올린 앞판에 전달되고 울림 기동을 거쳐 뒷판으로 나아가 몸통 전체를 울리게 됩니다. 그 소리는 이곳 F4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이올린 연주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비브라토. 다음은 스피카토입니다. 이거는 왼손 피치카토입니다. 이거는 오른손 피치카토입니다. 이거는 하모닉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더블 스탑입니다. 이제는 코드. 다음은 리코셰입니다. 이거는 술 폰티첼로라고 합니다. 이거는 콜 레뇨입니다. 이거는 콘솔디노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연주법 잘 보셨나요? 손 안에 들어오는 이 작은 악기가 무려 7000년의 역사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주제의 이야기로 다음 에피소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 에스터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